그리고 이제 1장을 다 깼기 때문에 2장을 할까 하는데, 보시면은 레벨 제한이 다 다릅니다. 22, 23, 27, 24, 뭐 이렇게 다돼 있죠. 제일 낮은 게 프림로제 게 제일 낮아요. 21레벨로. 그래서 프림로제 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자, 서 노블 코트 평원. 석화강의 사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학자 건가 보죠? 석화강? 여기는 학자의 수호신 석화강 엘레판의 제단이다. 도착한 여행자여, 그대에게 학자의 소양을 내린다. 오, 배틀 잡으러 학자를 쓸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프림로제를 바꿔주겠습니다. 학자 프림로제. 자, 새롭게 학자가 된 프림로제를 위한 지팡이를 사겠습니다. 레이지 스텝. 여기요. 대빙결 마법. 든든합니다. 유령곡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령국에서 지망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라는 거야? 이상한 거 있네요? 얘 6레벨이래요? 풍뢰초? 이거 먹어야겠다, 내가. 자, 풍뢰초 죽겠습니다. 콜라 네빌을. 6레벨 강력 데미지. 위에 45레벨째래요. 와. 허무의 옥자래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프림로제를 먼저 깰라 그랬는데, 길이 뭔가 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가던가, 이쪽 45레벨, 이쪽으로 가던가 해야 되나 봐요. 21레벨밖에 안 되는데 좀 길이 안 뚫려 있죠, 이쪽으로? 여기도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가서 오피리아를 할까 합니다. 23레벨짜리를. 오피리아랑 프림로제를 교체해주고 학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20레벨이에요. 영약공의 사당. 약초겠죠, 이건? 약사의 수호신, 영약공 도터의 제단이다. 도착한 여행자요. 그대에게 약사의 소양을 내린다. 약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써볼까요? 이거 궁금해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도끼로 막 때리는 거. 그리고 부활처치. 그리고 독처방 이렇게 가겠습니다. 더 되네? 입구까지. 좋아요. 얘는 HP 최대 500이 최종 그건가 봐요. 이거 가져가고요. 상태 이상 회피 상승 가져가겠습니다. 사중 활격단. 약해. 오, 여기는 NPC가 최후의 작품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저 퀘스트에 필요한 작품인 것 같은데, 이뭔 퀘스트인지 알것 같거든요. 15%. 15%는 좀, 안 되겠다. 나중에 구매를 하는 걸로. 여기, 이게 무슨 사건이죠? 상자다. 희귀한 돌. 여기 뭔가 사건이 났습니다. 이 시체 신원도 알수 없어. 손등에 큰 점이 있다는 정도? 강도라도 당한 거겠지. 명복을 빌어주고 싶어. 라고 합니다. 여기 동굴이 있네요. 막다른 해안. 얘는 누굴까요? 휴고의 수첩. 수성한 남자의 소지품. 뭐야, 얘 페널티가 없잖아. 잠깐, 페널티가 없네? 뭐니 너? 수상한 남자라도 페널티가 없네? 여기 보라색 상자 있습니다. 혼란 내성 스톤. 여기도 보라색 상자.
3만원! 오. 후고의 슈트첩 넘겨줍니다. 오, 애처가의 부적이라는 걸 새겼어요? 여깄다. 오, 데미지 감소가 붙어있어요. 제가 맞았을 때. 후고 여기에 잠들다.